석 달 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질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 됐습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곳곳에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아직 조사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누군가 빼먹은 철근에서 충북 오송의 무너진 임시 제방을 떠올리는 게 과연 저뿐이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